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. 저 아까 외출했는데요, 몇 가지 것들 보고 되게 놀랐던 거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. 첫 번째는 진짜 어디 가든 손소독제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아까 나갔을 때 마트에서도, 엘리베이터에서도, 사무실 돌아왔을 때도 따릉이 덕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무료 손소독제가 있었어요. 그거 보고 되게 놀랐죠. 그리고 무슨 식당 앞에서 그냥 무료로 손소독제가 있었어요. 그리고 사인이 있었는데 뭐 안전 제일 먼저라고 썼는데, 손님들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놓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. 그냥 의자 위에 있었어요. 그래서 아무나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미국에서는 절대 일단 그렇게 안 하겠고, 만약에 한다면 누군가 한 시간 안에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역시 한국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여기 오는 길에도 그 버스 타고 왔는데요, 버스까지 있어요.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. 뭐 탈 때, 그리고 하차할 때 자연스럽게 카드를 찍고 뭐 사용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. 한국에서 진짜 10m마다 손소독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원래 개인 거 챙기는데, 왜냐면 미국에서 그런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없거든요.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 개인 거 뭐 아주 조그만 거 챙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그거 한 7개월 전에 산 건데 아직도 반 정도밖에 쓰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한국에서 그거 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따릉이 앞에서도 그 손소독제가 있었는데요,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따릉이가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용 자전거 있잖아요. 손을 소독을 하고 타고 또 소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는요,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항균 필름 있었어요. 그래서 원래 엘리베이터 탈 때 충번호 버튼을 눌러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바이러스가 수의 표면에서 9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확진 환자와 똑같은 충에 가게 된다면 뭐 저도 모르게 세균이 저에게 옮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필름 붙이는 게 진짜 너무 기발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그 필름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세균을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냥 걱정 없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뭐냐면 뭐 사실 저 첫 번째 탔을 때 있는 줄도 몰랐어요. 근데 한국 친구가 그거 보고 그거 봐봐, 그거 좀 특이하지 않아? 보니까 그런 게 있었네. 근데 저 미국에 섰을 때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, 그냥 한국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 진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기의 뭐 손소독제도 사용하고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은데, 한국에서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, 그리고 뭐 지하철 탈 때, 버스 탈 때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세 번째는요, 아까 마트에 갔더니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이 있더라고요. 들어가서 그냥 바구니를 가지고 손소독을 하고 장갑을 쓰고 나올 때도 버릴 수 있으니까, 뭐 만졌기 때문에 세균이 저에게 옮겼나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장갑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요즘에 의료용 이런 장갑 찾기 힘든데,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진짜 한국 의료 천국, 뭐 안전 천국이라고 할까요? 근데 세균이면 지옥이죠. 바로 죽으니까. 저는 세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네 번째는요, 화장실을 갔더니 비누가 있는 거예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저 많은 곳에 좀 여행해봤거든요. 그리고 많은 곳들에서 휴지나 비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왜냐면 뭐 손소독제가 좋은데, 사실 제일 가장 좋은 거 비누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거예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 모든 사람들 쉴 수 있게 설치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한국에서 이거 엄청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곳들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그것도 아마 한국의 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
마지막은요, 미국인에게 제일 신기한 것은 재운계예요. 왜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백화점 들어갈 때마다, 우체국 들어갈 때마다, 은행 갈 때마다,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왔을 때도 재운을 재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뭐 사실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가 고온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기도 모르게 열이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걸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 정말 하루에 뭐 3-4번씩 체온을 재보니까 걱정 없이 그냥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미국에서는 이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미국인들 이런 거 약간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단순히 체온을 알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근데 미국인들 감시 당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60만 명인가? 계속 그래서 더욱 심한 확산을 예방하고 싶다면 뭐 이런 수단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행히 제가 한국에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손을 씻고 체온을 맨날 몇 번씩 재보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미국에 있는 친구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면 화이팅 하세요. 그리고 손 씻으세요. 그거 제일 중요해요. 오늘은 제가 나가서 놀랐던 것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.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